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61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도시입니다. 자,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정기적금에 따른 다음 내역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은행과 그 계좌번호가 나와 있네. 그러면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그 탭이 3개 있죠. 그 중에서 금융기관 탭 선택해가지고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탭 3개 중에서 금융기관 있죠? 요거를 클릭한 후에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99000입니다. 99000. 거래처명은 미래은행. 자, 유형이 정기적금이죠? 정기적금 3번으로 이렇게 유형을 선택하고요. 계좌번호는 123 다시 123 다시 123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 자, 다른 내용은 뭐 특별히 제시된 게 없으니까 입력 끝난 거거든. 그러면 메뉴를 닫으십시다. 자, 두 번째 문제요. 주식회사 도시의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선급금과 선수금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처별 내역이 나와 있네. 자, 그 해당되는 메뉴 열어보면 되겠죠. 거래처에 대해서 거래처별 초기 이월 메뉴 요거를 열어보자. 자, 선급금 볼까요? 자, 요렇게 세 개가 입력되어 있는데 맞춰보자. 주식회사 하늘 반도체 390만 원, 요 금액을 고쳐야 되겠다, 그지? 420000. 우리 플라스틱이 360만 원, 요거는 맞네요. 주식회사 태양이 요게 390만 원. 양 회사가 금액이 거꾸로 되어 있었다, 그지? 390000.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차액이 0이다, 요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 볼까요? 선수금. 주식회사 고운은 550만 원, 주식회사 세영은 300만 원이 아니고 34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지? 340000 이렇게 고치고 하나를 추가해야 되겠네. 고려 상사를 추가합시다. F2키 눌러서 고려 상사 이렇게 입력한 후에 190000 이렇게 입력하면 차액이 이제 0이 된 상태다. 제대로 입력된 거다, 그죠? 이렇게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닫으시고 세 번째 문제요. 생산부 직원들에게 매출 증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조원가의 상여금 계정에 다음 조교를 등록해 달랍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계정 과목 찾아가지고 요거 입력하면 되겠죠. 무슨 메뉴입니까?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 그죠? 자, 생산 직원들한테 주는 상여금이니까요. 제조 원가에 있는 상여금 계정금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계정 체계 기능 이용하면 조금 편하겠다, 그지? 그래서 제조 원가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 제조 원가 내역들이 쭉 나와 있거든. 여기서 상여금을 찾으면 되겠다. 여기 505번 되겠죠. 요 계정 과목에서 적요가 현금 적요가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5번으로 하나 추가시켜 주면 되겠다. 5번 해가지고요. 5번 해서 직원 성과급 지급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띄어쓰기까지 지켜주고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닫으실까요? 자, 문제 1번 풀어보았고요.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 봅시다. 자, 첫 번째 어떤 게 출제되는지 볼까요? 그러면 메뉴 먼저 열어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자, 메뉴 열고 이제 출발합시다. 1번, 10월 10일 날 주식회사 나무의 7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 전부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답니다. 회계처리는 단순하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보통예금, 그죠? 회계처리는 단순한데 이제 금액이 제시 안 됐으니까 해당 금액을 조회해봐야 된다. 그것이 조금 특이했다, 그지? 어떤 걸 조회해야 될까요? 거래처에 대한 내역을 묻고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을 사용해서 조회하면 되겠다. 됐죠? 자, 그렇죠. 원장을 열어서요. 언제 현재입니까? 7월 말 현재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뭐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어디요?
주식회사 나무상사. 나무상사. 169네. 169.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무상사에 대한 7월 말 현재의 잔액이 이렇게 720만 원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잔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궁금하다. 그러면 더블클릭하면 상세 내역까지 나와 있다. 1월 1일 날 720만 원만큼 차변에 생긴 것이었답니다. 다시 더블클릭하면 전표 내용까지 나와 있죠. 아, 제품을 외상으로 1월 1일 날 팔았구나. 그래서 외상 매출금 720만 원이 생겼구나. 이렇게 자세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건져낼 거는 720만 원 요 잔액이다, 그지? 720만 원이구나. 이제 확인했으면 전표 입력 가능하겠네. 전표 입력합시다. 자, 날짜는 10월 10일입니다. 회계 처리하는 날짜는 10월 10일.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나무상사에 대한 거, 그지? 나무상사에 대한 거 72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보통 예금 7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1번 완료. 자, 2번입니다. 10월 12일 날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장 임차료 300만 원을 임대인, 공장 부동산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입니다. 자, 여기와 합의해가지고 보증금하고 상계했답니다. 우리가 어디 세 들어갈 때 보증금을 미리 준게 있다, 그죠? 그래서 이번 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거 아직 안 냈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해놨는데 그거 돈이 좀 없나 봐. 그래서 우리가 준 보증금이죠. 그거하고 서로 조금 상계하기로 우리가 약속했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증금 준 거는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지? 그거를 좀 줄여주고 대변에 적어주고 대신 차변에는 미지급금이라고 부채로 기록되는 거를 이제 없애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거래 판례소 기록 관계가 분석되는 것이다. 됐죠? 자,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 차변에는 미지급금이라는 게 감소되는 거지. 미지급금. 어디에 대한? 공장 부동산. 공장 부동산. 됐죠? 금액은 얼마요? 300만 원. 300,000. 그리고 대변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킨다. 공장 부동산에 대한. 됐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입력 완료. 3번 볼까요? 11월 15일 날 주식회사 강남의 외상 매입금 2,5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에서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주식회사 화명 발행의 약소금 2천만 원을 배상한다고 나머지는 당사의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키고 대신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어음을 배상됐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을 이렇게 적어주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줬다. 나머지는 보통 예금. 11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 자, 일단 차변 먼저 적을까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2,500만 원. 거래처는 어딥니까? 강남입니다. 강남이란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입금 2,500만 원을 일단 줄여줍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받을 어음을 적어주는 거죠. 배상됐으니까. 받을 어음은 거래처가 어딥니까? 이거는 강남이 아니고 화명이다, 그지? 주식회사 화명이네, 화명. 화명. 이렇게 적어주고. 그 금액은 2천만 원이었다. 200,000.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입력했고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4번. 11월 25일 날 본사 영업팀에서 사용한 수도요금 12만 원하고요. 공장 전기요금 250만 원을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했다. 그러면 차분히 계좌 과목 제대로 끌고 와라. 뭐 그거가 묻고 싶은 거였다, 그지? 자, 영업팀, 즉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서 수도요금 생기면 뭐라고?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 그리고 공장 500번대 코드에서 이렇게 전기요금 생기면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 그리고 500번대에서 가스비나 수도비 같은 거 나오면은 가스 수도비라는 계정 과목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세 개의 계정 과목이 조금 이름이 서로 다르니까 조금 신경 쓰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 우리
제3장 제6절에서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됐습니다. 11월 25일요. 차변의 수도 광열비 얼마요? 금액이 12만원 120000. 그리고 차변에 이번에는 전력비라고 했습니다. 전력비 500번대 코드 그 금액은 2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다.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5번 문제 볼까요? 12월 13일 날 ABC의 수출 한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원화 환전돼서 입금되었답니다. 선적일자 수출한 선적일자는 12월 10일이었대. 자, 달러로 돼 있는 외상 매출금이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올 때 여기서는 보통예금이네. 보통예금으로 들어올 때 그 환율 차에 따라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죠. 그때 이름이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외환차손익 금액을 구해보자. 구하는 방법은 자, 돈이 얼마가 들어오거나 나갔는지 일단 먼저 보는 거죠. 12월 13일 날 돈이 들어왔죠. 그러면 돈 들어온 거는 1,100원 곱하기 2,000달러. 뭐 그렇게 곱한 금액이 들어오겠죠. 2,000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은 220만원만큼이 돈이 들어옵니다. 220만원. 그리고 장부에서 없어지는 자산 금액, 외상 매출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애당초에 선적할 때 생겼던 외상 매출금 금액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지. 선적 일자가 12월 10일이다. 그 날짜의 환율이 1,200원이니까 외상 매출금 금액은 1,200원 곱하기 2,000달러 해가지고 240만원만큼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를 빼보면 마이너스 2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돈 들어온 거는 2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없어지는 자산 금액은 240만원 아주 많이 없어지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손해봤다 이겁니다. 20만원. 그러면 외환차손 나오겠죠. 자, 우리 이렇게 분석했고 실제로 입력해 볼 때 이렇게 입력이 전편입이 되는지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출발합시다.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없어집니다. 어디에 대한? ABC. 자, 금액은 아까 열심히 계산했던 금액이 240만원이었다. 그치? 240만원.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온 거는 1,100원 곱하기 2,000달러 해가지고 220만원이었죠?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게. 220만원. 220000. 그리고 대차 차익 보니까 마이너스 20만원. 즉, 대변이 더 큰 상황이니까 차변 쪽에 뭔가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이니까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다. 그지? 그러니까 외환 차손이다. 그리고 그 금액은 20만원이다. 우리 분석한 내용하고 똑같죠? 내가 제대로 입력했구나. 이렇게 확인까지 가능하네. 외환 차손 20만원. 이렇게 적어줍시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봤고요. 6번 문제입니다. 12월 21일 사옥 신축을 위한 신한은행 차입금의 이자 비용 30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고요. 이자 비용은 자본하기로 했답니다. 착공일은 올해 11월 1일, 완공일은 내년 9월 30일 합니다. 자, 이자가 나오면 이자 비용이라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회사는 그거를 비용 아니고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죠. 문제 보니까 이자를 자본화하기로 했다라고 제시되어 있네. 그러면 아, 요건 충족하고 회사는 그거를 자산으로 처리하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산 계정 한번 쓰면 되겠다. 뭐 짓는 겁니까? 건물 짓는 거죠. 사옥 신축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딱 처리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쓰는 계정과목 뭐라고? 건설 중인 자산. 그거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이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 그걸로 회계 처리한다. 그것이 핵심이죠. 오케이. 그리고 대변은 뭡니까?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대변은 보통 예금이고. 됐죠. 입력합시다. 12월 21일입니다. 자,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처리하고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300000. 대변에는 보통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일반 증평명 문제 풀어보았고요. 그럼 요 메뉴 닫을까요? 오케이, 닫고 이제 문제 3번 메인 매출 증평명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요 해당되는 메뉴 메인 매출 증평명 메뉴 먼저 열고 이제 출발하자고. 자, 메뉴 열었고 문제 보기 시작합시다. 1번 10월 5일날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 995cc랍니다. 이거 1000cc 이하니까 경차지. 그래서 요 경차와 관련된 지출은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8인승 이하고요. 1000cc 초과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요 경차의 주유비 33,000원을 요거 공급 대가니까 부가세 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거든. 요거를 스마일 주유소에서 현금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이겁니다. 스마일 주유소는 일반 과세 사업자다. 뭐 이렇게 뭐 부연설명까지 돼 있네. 자,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지. 거기 부가가세가 적혀 있다 그지? 그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유형 뭡니까? 매입 중에서 현과 그거를 선택하자. 61번 현과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경차가 아니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그러면 이게 현과가 아니고요. 부가가세 자체 아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 쪽에 그냥 입력하는 거겠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한다,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게 조금 민감하지 않겠지.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로 나왔으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쪽에 이제 입력하려고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실 때는 조금 그런 게 민감하지 않지만 시험에서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61번 현과 유형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쪽에 입력하는 것이었다. 됐죠? 분석 끝났고 회계 처리합시다. 그 계정과목은 뭐겠습니까? 그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유형은 61 현과라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거래는 그죠? 공급가액 란에다가 부가가세 포함된 걸 금액 딱 입력하면 자동으로 쫙 쪼개졌죠. 금액이 33,000원이었습니다. 요렇게 입력하면요. 30,000원과 3,000원으로 이렇게 딱 쪼개졌고요. 주유소 이름은 스마일 주유소. 이렇게 입력하고. 자, 분계는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고 하면 되겠죠. 차량 유지비인데 영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86번대 코드의 차량 유지비.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했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이 완료되겠네. 됐죠. 자, 두 번째 문제요. 10월 23일 영업부는 매출 거래처 허 과장의 아들 돌잔치 선물로 만물백화점에서 유아용품 10만원 부가세 별도거든요. 요거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자, 내가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거기 부가가치에 적겠습니다.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거래처 선물로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길게 적었습니다만, 그죠? 막 돌려가지고 거래처 허과장의 아들 돌잔치, 뭐, 결국은 선물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접대 목적으로 산 거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유형은 54불공이지. 됐죠?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접대비로 처리하면 될 것이고,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코드로 쓰면 되겠죠. 분석 끝났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10월 23일요. 유형은 54불공. 그리고 공급가액은 자 10만원. 그리고 공급처 명은 어디서 샀습니까? 만물백화점입니다. 만물백화점.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자, 불공제 사유가 뭐라고요? 접대 목적. 4번 선택합시다. 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접대비 중에서 800번대 코드로 이렇게. 그리고 불공의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세가 합해진 금액이 차변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 구입했다고 했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상단 하단 입력이 완료. 자, 다음 문제요. 자, 3번 보겠습니다. 11월 14일 주식회사 동백에 기계장치를 1,650만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매각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답니다. 우리가 쓰던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거래죠.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죠. 두 번 중에 한 번은 나온다.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놓자 이겁니다. 자, 유형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겁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죠. 거기에 부가가치도 적혀있죠. 그래서 유형은 11번 과세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변의 취득원가 그리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처리하고요. 받은 돈을 다시 차변에 기록하고 그에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처분 손실을 인식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전편명할 때 물론 확인이 되겠지만 입력하기 전에 일단 처분 손익을 먼저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요거 판단해 보고 전표 결과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전표 입력을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처분 손익 확인해 볼까? 장부금액 얼마짜리였습니까? 자, 취득원가 2,0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5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 빼기 450만 원, 450만 원 하면 1,550만 원 됩니다. 1,550만 원짜리 유형자산 중에서 기계장치입니다. 1,550만 원짜리를 팔면서 돈 얼마 받았다고요? 1,650만 원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거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부가가세 금액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나라에 납부하는 거니까 얼마에 팔았냐 따질 때는 항상 공급가액으로 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650만 원 나누기 1.1 이렇게 해버리면 1,500만 원이 되거든요. 1,500만 원을 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분손이 얼마 되겠습니까? 1,500만 원 빼기 1,55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0만 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50만 원이거나 이렇게 분석 가능한 거죠. 이렇게 입력하기 전에 일단 처분 손익 분석을 해봤죠. 해봤다 이거지. 됐죠? 분석 끝났으면 이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돈은 뭘로 받았습니까? 대금 토탈 1,6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요. 나머지 650만 원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분석 끝났다. 입력합시다. 11월 14일. 자, 유형은 11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1,500만 원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해봤죠. 그리고 공업처명은 동백입니다. 동백. 자, 세금계산서는 전자식으로 발급했고요. 분계는 1단계 대변의 취득원가 기계장치를 적어준다. 얼마입니까? 취득원가가 2,000만 원. 그리고 2단계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준다. 감가상각 누계액 뭐에 대한 거? 기계장치에 대한 거. 금액은 450만 원. 그리고 돈 얼마 받았다고요? 1,650만 원. 요거 공업가액과 부가가세 합한 거. 요거 두 개 합한 금액을 받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요. 차변의 보통 예금 1,000만 원 기록하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650만 원은 미수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미수금 650만 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대차 차익을 확인한 것이 마지막 단계죠.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딱 떠 있네. 그러면 대변이 더 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뭔가 적어줘야 된다. 차변에 적어주면 수익하고 비용 중에서 비용이다. 그지? 비용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풀기 전에 숫자로 분석했던 결과가 똑같은 거죠. 아하, 전표 입력을 내가 제대로 했구나. 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상단과 하단의 입력이 모두 완료 됐죠. 이렇게 이런 유형이 매우 자주 나오니까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딱 기계화 해가지고 작업 순서를 딱 조금 정리해 놓는 것이 좋겠지.
됐습니다. 자, 4번 볼까요? 11월 18일 날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수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에 제품 외화로 2만 달러 환율로 천 원 요거를 공급하고 영세월 전자세금연세를 발행했답니다. 12번 영세. 이렇게 유형을 잡으면 되겠죠. 대금 중에서 천만 원은 동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취하고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외상을 했다. 외상 매출금으로 한다. 부서 끝났죠? 이제 금액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지? 과세 표준 금액. 요거는 매출 금액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2만 달러 곱하기 천 원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2천만 원. 요것이 과세 표준 될 것이다. 입력합시다. 11월 18일 날 12번 영세고요. 공급가액은 2천만 원. 그리고 공급처명은 코리아. 코리아. 전자세금연세 발급했고요. 자, 영세율은 유형이 3번 되겠다. 그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그리고 분괴는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의 받을엄, 얼마요? 받을엄이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지.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이 완료되는 거겠지. 됐죠? 자, 이렇게 풀었고 다음 문제요. 5번입니다. 12월 20일 날 거래처 주식회사 광해로부터 원재료 850만 원 부가가세 별도거든요. 요거를 매입하고 전자세금연세를 발급받았답니다. 대금은 12월 3일에 지급한 계약금 150만 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전형적인 원재료 매입 거래죠. 유형 뭡니까? 세금연세 받았고 부가가세 적혀있고 매입세액 불공제 전혀 그런 거 해당 없고 그러면 51번 과세다. 그지? 그리고 회계처리는 일단 우리가 선급금으로 돈 주었던 게 있답니다. 그거 먼저 상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을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되겠다. 됐죠? 자, 입력합시다. 12월 20일 유형은 51 과세고요. 금액은 자 850만 원입니다. 공급가액이 바로 00000. 자, 공급처 명은 광해네. 광해. 전자세금연세 받았고요. 분괴는 차변의 원재료까지 맞지. 대변의 선급금 먼저 없애고 선급금 얼마 없앱니까? 150만 원 없애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으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이 완료. 자, 다음 문제요. 6번. 12월 26일 대만에서 원재료인 메인보드를 수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전자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500만 원 부가가세 별도입니다. 요거를 인천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고요. 부가가치세를 당좌예금에서 납부했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만 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 무슨 용입니까? 세관장으로부터 10%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잖아. 그거 수입유형이다. 그죠? 55번 수입. 됐죠? 자, 수입유형의 경우에는 거기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공급가액이랑 우리가 원재료라는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금액이랑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계처리할 때 부가가치세 부분만 회계처리한다라고 했죠. 실무적으로. 그리고 시험에서도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만 회계처리하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고 그리고 KLA 프로그램 자체도 그 공급가액 자체를 끌고 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됐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5 유형은 부가가치세 쪽만 회계처리한다.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출제되는 게 이런 단서 없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런 거 단서 없더라도 우리는 그냥 알아서 공급가액은 회계처리하지 말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차변대변 이렇게 기록하는 회계처리를 하자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55번 입력해 봅시다. 12월 26일입니다. 자, 12월 26일 55 수입이고요. 그리고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은 9,500만 원이 되겠죠. 95,000,000. 부가가치세는 따라서 950만 원 되겠다. 그지? 이렇게 될 것이고 하단에 회계처리하는 것은 950만 원에 대한 것만 하면 되겠다. 그지?
자, 공업촌명은 어디입니까? 세관이지 뭐, 세관. 어디 세관? 그 인천 세관장이라고 했네. 인천 세관. 전자 세금 계산서 받았고요. 분괴는 차변에 부가세 대금금은 맞겠지. 대변에 뭘로 하라고? 자, 현 당좌 예금에서 납부했답니다. 당좌 예금을 대변에 적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이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자,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문제 풀어봤고요. 그럼 메뉴 닫읍시다.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갑시다. 오류 수정 문제죠. 첫 번째, 10월 21일 날 보통 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주식회사 IT 상사의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게 아니고 11월 20일까지 주식회사 반도체 상사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계약금인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그러면 그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뭐, 어디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부가가치와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일반적 입력, 이쪽에 입력해야 되겠죠. 일반적 입력, 맨 위에 가지고 10월 21일, 이렇게 찾아봅시다. 보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회계 처리가 나와야 될 겁니다. 요거를 고치자 이거지? 대변을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선수금으로. 선수금으로 이렇게 고치자. 거래처는 어디라고? IT 상사가 아니고 반도체 상사라고. 거래처까지 같이 고쳐야 되겠다, 그지? F2 키 눌러서 반도체 상사. 그죠? 이걸로 입력해 주자. 됐죠? 이렇게 하면 수정이 완료된 거겠지? 첫 번째 문제 풀었고요. 두 번째 문제요. 11월 22일 날 생산 공장 건물의 일부 증축으로 인해서 공사비 3,300만 원, 요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자, 요거를 주식회사 함흥토근에 지급했고요.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본 거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담당자는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그럼 계정과목이 틀렸겠죠? 자산인 건물이라는 걸로 처리되는데 수익적 지출, 즉, 비용에 해당하는 뭐 수순비 같은 걸로 처리했다 이거지. 그러면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11월 22일. 요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명 요거는 닫으시고 매입 매출 전표명 요거 열어봅시다. 11월 22일입니다. 11월 22일. 자, 열어보니까 한 건이 있다 그지? 유형은 51번 과세 맞죠? 세금계산서 받았고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공급가액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 요거 맞죠? 공급처명 함흥통은 맞다 이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자 상단은 다 맞다. 하단이 뭔가 틀렸겠다 이겁니다. 하단에 일단 차변적 계정금이 틀렸죠. 일단 수선비가 아니고 건물로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상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지? 대변에 당좌 예금 적은 거 맞습니까? 맞다 이거지. 그죠? 수표를 왜 꺼내줬으니까. 그리고 당좌 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입력 안 해도 되는데 요 회사는 거래처 입력했네. 세찬은행이라고. 뭐 요거는 뭐 건드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차변 요것만 고치면 되는 상황이다. 됐죠? 차변 수선비를 뭘로? 건물로 이렇게 고치죠. 건물 됐죠? 이렇게 고치면 입력이 완료된 거지 뭐. 됐습니다. 이렇게 수정 문제 풀어봤고요. 자, 메뉴 닫읍시다. 자, 이제 결산 정리 문제 볼까요? 첫 번째,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1,650만 원이었으나 실제 현금 잔액이 1,59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차이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정산은 완료됐는데 회계 처리되지 않은 영업부 직원의 출장비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대. 관련 회계 처리 날짜는 결산일로 하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 세 보니까 장부 금액보다 작다 이거지. 얼마만큼 작습니까? 1,650만 원 빼기 1,590만 원 하면요. 60만 원 나오거든. 60만 원만큼 작다 이겁니다.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장부 금액을 실제 있는 현금 금액하고 똑같이 일치시키도록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6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고 차변적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60만 원 이렇게 기록했는데 요거 이제 제대로 정체가 밝혀지면 요 현금 과부족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주는 거죠. 현금 과부족 다시
이렇게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요. 자, 차변 쪽에 제대로 된 걸로 적어줘야 되는데 뭘로 밝혀졌다고? 출장비인 것을 밝혀줬다고. 여비 교통비로 체념되게 됩니다. 여비 교통비. 800번대 코드죠? 영업부니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금액은 6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한 것입니다. 두 개 회계처리를 다 해도 정답입니다만 현금 과부족이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지니까 그지?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대변의 현금, 차변의 여비교통비 이렇게만 회계처리하면 되는 상황이죠. 됐죠? 입력합시다. 자, 일반점 입력, 즉 수동결산 항목이다. 그지? 12월 31일자로 입력하자 이거지. 12월 31일자로 자, 일단 대변 먼저 입력할까? 대변에 현금 60만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600000 입력하고 그리고 차변에 여비 교통비 이렇게 입력합시다. 800번대 코드로.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건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그래서 자동결산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죠?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볼까요?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자, 원재료 재고가 150만원. 그리고 제공품은 550만원. 그리고 제품은 1,500만원입니다. 150000000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었고요. 세 번째, 생산부 사원에 대해서 1,200만원, 영업부 사원에 대해서 980만원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답니다. 단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처리하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동결산으로 풀어라 이거죠? 우리 연습한 대로 풀면 되겠다 이겁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가지고 위에 퇴직 충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500번대와 800번대에 대해서 퇴직금 추계액 넣는 요 화면 나오죠? 여기다가 자, 퇴직금 추계액을 넣으면 이제 추가로 설정해낸 금액이 자동으로 쫙쫙 계산되는데 요 문제에서는 뭐 추계액 같은 자료가 제시된 게 아니고 추가로 설정하는 금액 자체가 딱딱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화면창을 이용하는 것이 별로 실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닫으시고요. 그냥 바로 해당 란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봅시다. 됐죠? 자, 생산부 사원은 1,200만 원을 추가로 설정한답니다. 생산부 사원은 제품 매출원가 이쪽에 있겠죠. 보면은 노후비 쪽에 보면요.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얼마를 1,200만 원을 적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120000000. 됐죠. 그리고 영업부 사원은 980만 원을 추가 설정한데 영업부 사원은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보면은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980000000 이렇게 적어주자 이거지. 그리고 전표 추가를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한번 전표 추가 했던 적이 있으니까 이런 화면창에 나온다고 했죠. 요거 예라고 클릭하면 이전에 입력했던 거는 전부 다 없어지고 요 상태로 다시 새롭게 입력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자, 요 메뉴 닫으시고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띄워놓은 화면을 전부 다 닫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주어의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지. 자, 됐죠? 출발합니다. 첫 번째,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입니다. 요거의 매출세금계산서 총발급매수와 공급가액은 각각 얼마인가? 전형적인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조회하는 문제다. 그죠? 세금계산서에 관련한 상황이니까. 그죠? 그 메뉴 열어가지고 매출 쪽 탭을 딱 클릭해가지고 해당 내용을 조회하면 되겠죠? 자, 부가가치 요거를 딱 클릭해가지고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요걸 냅니다. 그리고 기간은 1월부터 3월이네. 1월부터 3월. 자, 탭이 매출, 매입 탭 두 개 있죠? 요 중에서 매출 탭 딱 클릭하고요. 요거 전체 데이터를 딱 가져옵니다. 전체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 중에서
매출 세금에서 총 밝은 매수와 공급가액 그러면 합계 쪽 이걸 보면 되겠죠. 총 매수는 몇 매입니까? 38매고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2850000000 이렇게 답하면 되겠네요. 됐죠? 38매 2850000000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제 완료. 자, 그러면 요 메뉴를 닫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자고. 2월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비용 계상이 두 번째로 큰 계정 과목은? 자, 일정 기간의 증가액을 묻는 거니까 일계표, 월계표가 제일 좋겠죠? 오케이. 자, 회계 관리 이렇게 누르시고 일계표, 월계표를 엽니다. 그리고 자, 뭐 양탭 어느 거 사용해도 다 되는데 뭐 저는 이번에 월계표 탭을 한번 써볼게. 자, 2월이라고 했죠? 그러면 2월부터 2월까지 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월 한달 동안의 증감액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을 보자, 이거지. 판매와 관리비에 대해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비용 계상이 두 번째로 큰 계정 과목을 찾으랍니다. 그 비용 증감액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개, 요, 열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서 제일 큰 거는 뭡니까? 급여가 제일 크다, 그지? 두 번째로 큰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큰 거, 요거. 510만 원에 해당하는 요거를 답을 하면 되겠죠. 묻고 있는 거는 계정 과목을 묻고 있으니까 요 계정 과목인 수수료 비용 요걸로 답을 하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문제 완료. 자, 이렇게 2번 문제 풀어봤고, 자, 메뉴 닫읍시다. 3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5월 중에 주식회사 도시상회에서 외상 매출금을 수령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거래처와 관련한 부분이니까 거래처 원장 열면 되겠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수령했단 말은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현금 또는 보통 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걸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집계된 금액만 달랑 봐서는 알수 없고 사실은 더블 클릭해 가지고 상세 내역, 전표 내용을 확인해야지만 요거를 답을 자신감 있게 할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드릴다운 기능을 사용하자 이거지. 됐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열어서요. 기간은 5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5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죠. 5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하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도시상회입니다. 도시상회. 411번이네. 이렇게 검색해 보자고. 자, 그러면 대변에 얼마라고요? 7190000이라고. 요것이 아마도 외상 매출금 회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신감 있게 답하려면 드릴다운 기능. 더블 클릭을 하자, 그지?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역이 나오는데, 건수로는 한 건이네, 그지? 건수로 한 건이고, 요거에 대해서 더블 클릭 다시 보면 전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보통 예금. 그죠? 아하, 외상 매출금을 보통 예금으로 회수된 게 맞구나. 그 금액이 한 건인데, 그 금액은 7190000이구나. 확인했죠? 그러면 답을 뭐로 쓰면 됩니까? 자, 답을 외상 매출금을 수령한 금액은 얼마인가? 금액을 물었으니까 7190000. 요거를 답을 하면 3번 답이 완료되겠죠. 됐습니다. 요렇게. 조회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그러면 61회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았네요. 어떻습니까? 평이하다, 그죠? 모두 다 우리 배운 내용에서 출제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